네. 근데 이게 몇 년 만이야? 응? 10년? 아유, 세상에. 아유, 얘 너무. 말씀입니다. 그래, 그래. 아이고, 세상에.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. 예, 정말 반갑다. 뭐냐, 뭐냐. 예, 경화야. 너 아줌마 기억나지? 응?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그만 좀 먹고 가서 미선 좀 도와줘. 어머머,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유, 아유, 예! 아유, 뭐, 이거 좋은데, 뭐. 아유, 내가 못하고 그냥, 어쩜 제가 저러는지 몰라. 시집이나 가려는지 모르겠다, 정말. 아유, 걱정하지 마라, 가, 가. 우리 미선이 참 용하다. 누구처럼 쪽집게 과일을 시켜봤나, 값비싼 참고서를 사들였나. 근데도 전교 1, 2등 하는 거 보면은, 역시 머리는 타고나는 것 같아. 그럴지도 모르지, 뭐. 아, 예, 근데, 경화 가졌을 때, 난 뭐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 그런가. 경화는 얘 공부에는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아. 얘 나는 공부 잘했었잖니. 너보다 더 잘했잖아. 아, 있지. 우리 미선이 정말 또 용한 거 있다. 엄마 피곤하겠다고 아침마다 국 끓이고 주스 만들고.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라고 염불을 외워도 안 들어. 그런다고 뭐 절대 성적 안 떨어지니까 말리지 말렉세. 네, 좋겠다 얘. 정말 부럽다. 엄마, 저 학교 좀 갔다 올게요. 학교는 왜? 공부하게? 네. 아니, 일요일인데? 아, 세상에 어쩌면은. 지금 몸 생각하면서 쉬엄쉬엄 공부해. 알았지? 네. 그래, 갔다 와라. 아이고, 이거사. 미선이 밤만 날라라! 밤이면 별들을 쳐다봐.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. 그게 더 나아. 내 별은 아저씨에게 여러 별 중 하나가 될 테니까. 예. 난 그 웃음소리가 참 좋다. 야, 너 웃지도 않는데 아냐? 여기서 내가 살짝 끝나자마자 살짝 웃어줄게. 니가 그때 다시 알았지? 밤의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 살고 있을 거야. 네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.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게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거야.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거야. 일찍 나왔네. 오늘 날씨 참 좋지? 오후에 비 온대. 루시아, 이번 주 토요일이 연극제인 거 알지? 시간 있으면 꼭 와. 아주 볼만할 거야. 우리 학교엔 그렇게 인재가 없다니? 네가 주인공을 다하고?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. 아직도 외고 떨어진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? 기분 풀어. 인문계 가는 게 내신에는 더 좋잖아.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. 루시아, 너 때문이 아니야. 이상하지? 너 외고 붙고 나 떨어진 건 인정이 되는데 미선을 보면 화가 나. 난 그렇게 가고 싶어 안달했던 학교인데. 미선인 헌시착처럼 생각했잖아. 그래서 전교 2등이면서 저는 연극한다고 예고를 가고. 그게 너무 불쾌해. 미선이가 예고에 원서 쓴 건 나도 뜻밖이었어. 이런 얘기 그만하자. 내가 너무 초라해져서 싫다. 미선이 극이집에 지금이야 몰모르고 의시되지만 두고 봐. 마스크가 호빵맨이라 결국은 행인 1류화도 종치고 말걸? 그런 말도 위로가 안 돼. 아, 안녕?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? 명령이란다. 안녕? 명령이 뭐야?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. 잘 자.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. 잘 자. 그런데 왜 다시 불을 켰어? 왜?
왜냐면 야, 우리 취미생활하는 거 아니잖아. 너도 잘해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더 진지하고 치열해져봐. 자, 이거 좀 먹고 가자. 그래, 힘이 펄펄하지? 어? 야, 이거 먹을 것도 갖다 주니까 좋아하는구만. 네, 어떤 선배서 어떻게 선생님? 아유, 나중에 말해 유명한 스타가 딱 됐을 때 그때 중3 때 담임선생 덕분이라고 그랬을 때잖아. 아. 감사해요, 선생님. 아, 뭐가 감사해?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한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어요. 하자, 이 미선이가 연극하더니 선생님과 비행기 태우는 것도 아주 수준급이 됐구만. 어? 이 고맙고 감사하단 말은 어머니께 드려. 아니, 1, 2등을 다투는데 욕심도 남다르실 텐데 예고해 지라고 허락해 주셨잖아.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라고. 알았지? 네, 알아요. 인삼도 사드릴까요? 잘됐어. 그냥 들어가 자야겠다. 엄마! 왜? 아니, 내일 아침 얼큰하게 일기장 끓일까? 됐어. 그런 시간에 한 자리도 더 공부해. 너 엄마랑 약속했지? 꼭 훌륭한 의사 돼서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. 엄만, 우리 미선이가 하얀 가운 입고 쟁쟁한 의사 선생님들하고 어깨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꼭 보고 싶어. 엄마 소원이야. 너 알지? 네. 그래, 들어와서 자. 지금 연주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아직 계획 없어요. 계획, 아, 그래도 계획을 좀 잡아야지. 어, 미선아, 어. 저 이거야. 이야, 이거 포스터 벌써 나왔네. 오, 잘 왔다. 네, 버스에도 꼭 있었어요. 내가 한 장 가져라. 선생님도 우리 가자. 어, 그래. 또 오세요. 야, 포스터 잘 나왔다. 남자는 14명. 난 이쁘다, 이거. 자. 나 같았으면 끝까지 말렸을 텐데.